이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공천 과정에 본 선거만큼 치열했던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3선에 도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문금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고 선거전에 뛰어든 문금주 후보는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해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에 대한 견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주시고 제가 압도적인 지지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금주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화와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는 문화기획자로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남에도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인홍현상과 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 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좀 펼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형주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어촌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해 4개 시군의 생산과 가공,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6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농어촌 문화관광특구 조성과 스마트 농어촌 개발 및 이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큰 플랜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6명의 예비 후보가 맞붙으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보였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지난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율 5%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던 만큼 이번 양자 대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